너무 그림 그리기 싫을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보통 했던 것 같거든요. 내가 만약에 청강대니까 가고 싶다. 그럼 21학번, 뭐 22학번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시각화시키고 자꾸 구체화시키면 훨씬 그게 좀 작아져요. 이게 그 애들이 막 힘들다고 고민할 때 제가 보통 제일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대에 가고 싶어서 혼자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진로에 대해 반대가 심하셔서 입시학원을 1년 동안 다니다가 끊게 돼서 지금은 독학 중이에요. 어차피 언젠간 곧 끊길 거를 알았었고, 입시학원 그림체도 저랑 안 맞았어서 학원을 끊기 때도 타격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원을 끊은 지 지금 4개월이 다 되어 가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림이 부정적이게만 되고, 언제는 하다못해 그림이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행동이 안 따라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도 인생에서 너무 진로만, 이 진로에 대한 것만, 만 좋아하셔서 포기는 절대로 안 돼서 포기 못할 바에는 제대로 노력하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며 노력해야 하는지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같은 조언을 얻고 싶어요. 그림이 신기하게도 늘 타이밍이 있으면 정체가 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원의 역할이 그래서 좀 좋은 게, 그냥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멘탈적인 관리들, 그런 게 생각보다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제 F부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학원 자체에 대한 어떤 그림 실력이라든지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음에 안 맞았지만, 이제 챙겨주는 부분들, 멘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학년에 따라서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 중학생 2학년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시면 무조건 학원 다시 가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이 학원 말고 다른 학원으로, 그림이 맞는 학원으로 가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시면 저는 그럴 때 보통 하는 게, 너무 그림 그리기 싫을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보통 했던 것 같거든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랑, 막연하게 낙천적이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약간 낙천적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부정적일 때가 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내가 그리는 어떤 모습? 예를 들면 땡땡 대학을 내가 붙겠다.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강대, 애니과. 내가 만약에 청강대니까 가고 싶다. 그럼 21학번, 뭐 22학번 이렇게 적고, 이름 뭐 많이, 이런 많이 이거를 엄청 크게 붙여놔요, 벽에다가. 그러면 보통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시비 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다 이렇게 다 장난쳐요. 야, 네가 여길 가겠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약간 이 목표를 내가 생각해도, 아, 여긴 진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학교 이름으로 쓰면은 약간 다들 살짝 그냥 시비를 털수 있어요. 야, 네가 무슨 야, 네가 무슨 청강대야? 야, 네가 무슨 한예종이야? 이러면은 나갈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번져놓은 말이 있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그럴 때는 그 방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치솟는다,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혼자서 이렇게 정리, 생각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면 노트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성격이 터트려야 좀 되는 성격이다, 그러면, 이거는 좀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건 좋은 방법 아닌데, 저는 예전에 입시할 때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그랬을 때 했던 방법이 소리 지르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방법을 풀었는데, 만약에 나는 그런 걸 하기 어려워한다, 그러시면 노트에다가 내가 그런 부정적이 드는 생각들을 이렇게 메모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좀 구체화가 돼요. 맞아요. 이게 얘도 시각화를 하는 방법이고요, 낙천적인 요것도. 이거는 나랑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메모를 하는 방법은 나랑 대화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적어보는 것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막연하게 불안했던 게 적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고민의 깊이가 되게 얕아지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 그러니까 시각화시키고 자꾸 구체화시키면 훨씬 그게 좀 작아져요. 이게 제가 애들한테, 그 애들이 막 힘들다고 고민할 때 제가 보통 제일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엄마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 엄마랑 무슨 일 때문에 뭐 싸웠어? 그러면 어떤 싸웠던 일이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서 되게 구체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이 이유가 없이 힘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말로 했을 때 설득이 될지 안 될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가 그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시각화를 하고 자꾸 꺼내놓다 보면 적다 보면 내가 아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좀 약간 위로도 좀 되고 아 이건 솔직히 내가 이렇게 감정을 느꼈지만 이 감정이 너무 아이 같은 느낌이구나 이런 게 조금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FF님이 그런 고민들을 하신다면 이런 구체화시키는 과정들 뭐 소리를 아니 소리 지르는 방법은 제가 그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였고 사실 아무개나 추천 못해요. 적어보면 진짜 헛웃음 나올 때가 많아요. 아씨 나 뭐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던 거였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제가 학생하고 상담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빨래를 엄마가 그 검은 빨래랑 흰 빨래를 나눠 넣으라고 했는데 얘가 어쩌다가 너무 피곤해서 흰 빨래 넣는 통에다가 검은 빨래를 넣어서 빨래가 이렇게 다 회색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엄청 큰 잔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날 그림을 너무 망쳐서 속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너무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빨래 사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말을 하더니 선생님 저 진짜요? 너무 애새끼같이 울었는데요? 진짜 엄마 입에서 너무 빡칠만 했는데요? 막 좀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객관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객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동생이나 언니가 내가 했던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제 3자로 생각을 해놓고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